안녕하십니까. 에러 잉글리시 최재봉입니다. 에러 잉글리시 화살 영어입니다. 우리 팟캐스트 자료 보실 때마다 화살이라는 그 이미지가 팍팍 마음에 꽂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정말 대한민국 영어에서 바꿔놓고 싶은 게 뭔가 하면 거꾸로 뒤집는 이 영어. 세상에 어느 나라 말이 이 뒤에서부터 뒤집는 말이 있습니까? 한국말 들으실 때 거꾸로 뒤집으세요? 절대 안 그러시잖아요. 이거 두 줄짜리입니다. 이두 줄짜리를 봐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꿋꿋해요. 잘못 배운 일본식 영어로 뒤에서부터 뒤집지요. 어떻게 합니까? 싱가포르에서 뭡니까? 그 센트럴 비즈니스 디스트릭트, 그 중심 비즈니스 구역, 한마디로 쇼핑가를 말하겠죠. 거기에 있는 쇼핑몰에서 일본의 만화 캐릭터 도라에몽의 크리스마스 트리와 함께 서 있고, 그리고 도라에몽 티셔츠를 한 소년이 입고 있다. 놀랍죠? 끝에서부터 뒤집어서 거꾸로 이해하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 거꾸로 뒤집어서 해석을 해요. 거꾸로 뒤집어서 번역을 해요. 그러나 해석 번역은 되지만 문제는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러한 내용들을 뉴스로 듣거나 원어민하고 말을 하시면 이렇게 들려오겠죠. A boy wears a Doraemon t-shirt and stands with the Christmas tree of Japanese manga character Doraemon at a shopping mall in the Central Business District in Singapore. 단어가 사라져요. 돌아갈 곳도 없고 돌아가는 걸할 수도 없어요. 더 중요한 거는 이 글자가 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듣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A boy가 wears 해요. A Doraemon t-shirt를 그리고 stands 해요. With a Christmas tree 해요. Of Japanese manga 해요. Character Doraemon at a shopping mall in the Central Business District in Singapore. 끝나야 돼요. 그런데 단어 순서대로 이해도 못하니까 마지막에 가고 없어진 이 싱가포르만 들리는 거예요. 싱가포르만. 맞죠? 따라합니다. 단어는, 영어는 단어를 보자마자 순서대로 이해할 수 있으셔야 돼요. 한번 가볼까요? 한 소년이 입고 있어요. 뭐를요? 하나의 도라에몽 티셔츠를. 그리고 서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지요? 뭐뭐와 함께라고 뒤집었으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바로. 어떻게 바꿔야 돼요? 자, 함께 하는 것은, 함께 하는 것은, 함께 하는 것은, 적으세요. 함께 하는 것은, 함께 하는 게서 있는데 함께 하는 것이 하나의 크리스마스 트리, 나무다. of, 연결되어 있는 것은, 뭐뭐의가 아니고요. 뭐뭐의라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연결되어 있는 것은, 연결되어 있는 것은, 연결되어 있는 것은, 연결되어 있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해서, 관련 있는 것은, 관련 있는 것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크리스마스 트리가 나왔죠. 그러면 연결되어 있는 거, 관련 있는 건 뭐예요? 내용물이겠죠. 크리스마스 트리의 장식은 장식물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일본의 만화, 만화를 망가라 그러죠. 망가, 일본어로 그죠. 만화 캐릭터 도라에몽이에요. 그리고 at, 뭐뭐 s가 아니고 그 지점, 점으로 접하는 그 지점은, 점으로 접하고 있는 그 지점은 하나의 쇼핑몰이고, 뭐뭐 안에서가 아니고 안에 있고 둘러싸고 있는 것은, 안에 있고 이 쇼핑몰이 안에 있고 둘러싸고 있는 그 지역이 Central, 중앙 비즈니스 디스트릭트, The Central Business District, Central Business 지역이란 말이에요. 안에 있고 둘러싼 것이 싱가포르다. 요 위치도 보세요. 우리나라는요, 싱가포르 있고 중앙 비즈니스 구역이 있고 쇼핑몰이 있고, 그러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쓰면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에 있는 센트럴 비즈니스 디스트릭트 안에 있는 쇼핑몰 이렇게 들어오지만, 영어는 뭐예요? 주인공에서부터 가까운 것에서부터 순서대로 나가는 거라 그랬죠. 사고가 주인공에서부터 움직여 나아가고 주인공에서부터 가까운 것 순서대로라 그랬죠. 그러니까 뭐예요? 먼저 쇼핑몰에 있고 밖으로 나와보니까 그것이 센트럴 비즈니스 디스트릭트고, 나와보니까 싱가포르이고, 한마디로 나아가는 순서대로라는 거죠. 영어는 주어에서 나아가는 순서대로. 자, 고칠 게 뭡니까? 여기 빨간색들 좀 고쳐줘야 되겠죠. with, 그 다음 뭐야? at, in, 그리고 또뭐 있습니까? in. 글자가 조금 작나요? 상관없죠? 좀 크게 볼까요? 글자 좀요? 예, 글자 좀 크게 하면, 아, 글자를 키워야 되는데 딴게 키워졌네. 예.
자, 이렇게 하면 훨씬 결제 크진 것 같네요. 그죠? 한번 가볼까요? 갑니다. A boy. 한 소년이 입고 있습니다. 하나의 도라에몽 티셔츠를. 그리고 서 있습니다. 함께 하는 것은 하나의 크리스마스 트리. 연결되어 있는 장식물들은 Japanese 망가 캐릭터라 그랬죠? 도라에몽. 애점으로 접하는 그 지점은 하나의 쇼핑몰. 안에 이거 둘러싼 곳은 Central Business Street. 안에 이거 둘러싼 곳은 싱가포르입니다. 됐습니까? 이게 영어의 모습입니다.